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그릇장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남자의 그릇장은 울산에서 이제 약간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도자기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수업 내용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급반으로 핸드빌립, 손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책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층에서 20명 정도 수업이 동시에 진행 가능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급반인데요. 중급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물레 또는 포캐스팅 같은 수업을 저희가 따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물레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는 이제 물레 작업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주로 도자기 취미반도 있지만 자격증반 그리고 창업하거나 취업반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놔뒀다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를 해줘야 돼요. 반건조. 오징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고 약간 그럼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이 친구 만들어 놓은 거 저번에 만들어 놓은 친구를 이제 칼을 가지고 깎는 작업을 합니다. 국칼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컵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지금 형태가 요렇죠. 밑에가 두껍고 위에가 좁고 지금 보시면 근데 요렇게 된 친구를 나중에 뒤집어서 깎아서 오히려 밑이 더 작게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한 며칠 동안 한 지금 겨울이니까 한 적어도 4일 이상은 건조를 해요. 자연건조. 지금 자연 건조된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찐하고 여기는 황토색인데 밑에는 갈색이죠. 맞죠? 저게 왜 그러냐면 위에는 수분이 날아가면 저렇게 황토색으로 변해요. 밑에는 아직 수분이 많이 덜 말랐다는 얘기죠. 맞죠? 저게 색상이 이렇게 다 마르고 나면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은 색깔로 변해요. 요 앞에 보이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을 가마에 넣고 초벌이라고 한번 굽습니다. 900도 850도에서 900도 정도에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다시 꺼내서 유약을 바르고 1250도 1245도 사이에서 두 번째 소성을 해요. 두 번째 굽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